이뻐서 그렇게 질투를 해서 안 알아본 척 했다. 그렇지. 어, 그럴 리가 있나? 너무 이뻐가지고. 오빠가 한. 어, 형. 아하, 뭐 데이트 어. 나왔어요? 오늘 또 교회 버스 탈이야? 아, 어? 너를 위해서 두 개의 심장. 가발 했어요? 나 지금 다른 남자인 줄 알았어요. 좋네. 뒷머리가 좀 잘생겼어가지고 어머. 보고 싶더라고요. 너무 다르다. 다르죠. 그러니까. 아 비록 가발이지만. 아 근데 이 가발 쓰는 게 너무 신기하다. 교회 오빠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. 널 위해서 내가 오늘 쓴 거야 그래도. 널 위해서 내가 오늘 쓴 거야 그래도. 오. 그러면 이제 데이트 컨셉에 맞게 이제 가발 쓰고 어디 갔네요. 와, 나 바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와, 여기가 어디고? 내가 태어난 곳! 내가 태어난 곳! 어? 진짜? 응? 아, 부산! 아, 부산 왔어! 아, 저게 생긴 거죠, 네? 저 전망대가. 네. 뭐야? 전망대가 생겼어요. 생겼어. 우와, 대체? 어우, 야. 와. 어쨌든 오늘 태교 여행이니까 재밌게 부부내다가 가자고. 알겠어. 어머. 아이고, 또 저렇게 해서 이제 여행 또 기분도 냈네요. 고맙게. 예. 오. 재밌게 보낼 수 있나? 가발까지 쓰고 나왔잖아. 교회 오빠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. 부끄러워. 이 가발을 쓰고서 일단 너무 가발 같다 근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남편이 좀, 어, 좀 제대로 된 모습이 그랬어. 어. 나 너무 민망하다. 보고 싶다. 아, 귀여워. 우리 사실 뭐 박규민 또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하면 먹는 거죠. 박규민 부산 출신이니까 또 맛있는 거 많이 알겠네. 불떡. 야. 그러니까 먹방 여행이네요. 약간 태교 여행을 약간 가장했죠. 네, 핑계를 대고 먹방 여행을 가신 거네요. 우리 애가 지금 먹고 싶어 난리 났는데. 뭐 먹고 싶은데? 일단 내가 물떡 좋아한다. 아, 물떡. 아, 물떡. 네. 물떡 먹으러 물떡 가자. 먹으러 가야 돼. 근데 또 내가 여기 가던 집이 있어요. 무슨 말이지? 이거라. 삼국 여기 아니, 여기다. 아니, 삼국 여기 아니, 여기다. 여기라고. 내가 있잖아요. 여기야? 여기야 여기야. 어쩔 거니 어쩔 거니. 아니 여기가 진짜 원래 조그만 가게였다니까? 근데 네? 이렇게 됐다니까? 지금? 내 어릴 때 맨날 벗었다. 응? 맛있지? 맛있지? 맛 다르지? 오! 와 너무 맛있겠다. 야 떡볶이가 장난이 아닌데? 유명하다니까. 물떡. 알지? 아, 그거 너무 먹었다. 와, 아, 맛있겠다. 나 임신 초기 때 물떡 먹고 싶다고 우리 찾아가가지고 우리 다 데려가 줬잖아. 거의 거기 있는 물떡 다 먹다 애가. 아줌마가 그만 먹으라고 해가지고.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. 좀 더 잘 배어있다. 말짤. 말짤. 나는 사실 이 물떡 감성은 잘 모르겠어. 모르겠나? 인정? 저게 물떡. 애매해. 아, 제가 뭐야? 전 대구라서 저거 아, 먹으면서 컸어요. 먹으면서 커서. 맞아. 너무 먹고 싶어. 서울에 없어요, 저게. 우리 부산 한번 가자. 가자! 가자! 잘 왔지, 부산. 아 맛있겠다. 이거는 다 부모님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내가 먹는 거 아니야. 인정. 와. 맛있어? 와. 근데 언제부터 잘 먹었지? 이렇게까지. 태어날 때부터. 밥맛이 원래 없던 사람이에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누나가? 언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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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먹는 것만 보고. 어,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. 와.
내가 쌈고기를 다 키운 걸 수도 있어. 감사합니다. 이거 어떻게 담았냐? 와, 해물이 근데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. 시작해볼까? 샵샵샵. 아무래도 이제 또 뭐 나름대로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또 먹을 줄 알죠? 아, 이봐봐. 손이 엄청 빨라졌어 지금. 내가 또 홍합 좋아하거든. 홍합. 아, 진짜 맛있겠다. 그 맛. 아니, 부둥이가 움직인다. 얘도 아는 거야. 맛을. 엄마 닮으면 큰일 나는데. 잘 먹으면 좋지. 깨작깨작보단 낫다더라, 어머니가.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. 맞아. 그럼, 맞아. 맞아. 그럼. 잘 먹으면 돼요. 잘 먹으면 좋지. 와, 근데 진짜 맛있다, 이가. 아, 김치 같다. 야, 김치 표정이 김치 이 사람 아주 제대로 먹네. 김치가, 어. 그래, 끊으면 안 되지, 명빠야. 어. 야, 저건 진짜 맛있어. 맛있겠어요, 진짜로. 어, 근데 남편도 잘 먹네. 배부르다 하면 잘 먹노. 맛있어? 기가 막혀. 코가 막혀. 와. 아니 그리고 여기 본인이 살던 동네 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. 맞아. 추억의 맛? 어, 맞아요. 그런 진짜 있더라고요. 어. 면치기 가능? 어? 면치기 가능? 저게 뭐 저게 면치기야? 저건 면치기 아니야. 저건 면치기 아니야. 저건 아니야. 저건 한 가닥을? 맛있어? 너 돼? 입이 짧지만 면치기는 하는. 깔끔하게 하는 거 깔끔하게. 오! 어머, 내가 저렇게 잘 먹었나요? 나 저도 몰라요. 아, 배 터질 것 같아. 이모, 콜라 하나만 주세요. 오늘 탄산이요. 아, 요즘 못 먹었다 해가, 참았다 해가 조금은 괜찮다. 진짜 조금만 먹을게. 부족하는 것 좀 하지 마세요, 좀. 그럼 당신은 술을 왜 먹는데요? 당신 맨날 술 먹잖아요. 나도 술 좋아하는데. 그거는 유나와 이제 분홍이 나오면 내가 분홍이 다 볼 거니까. 아, 미리 마시는 거죠. 저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와도 되나? 얼마나? 얼마까지 이해해 줄 수 있니? 6시간. 뭐? 나 갔다 오면 10시간이겠다. 6시간까지는 이해해 준다. 4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오면 돼. 저번에 일주일 허용한다면 일주일 집에 안 들어와도. 일주일? 아, 무슨 일주일이야. 난 너 없으면 참 먹자. 나올 때 되니까. 나올 때 되니까.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? 진짜 말 너무 예쁘게 하시나. 난 너 없으면 참 먹자. 난 너 없으면 참 먹자. 여보, 응? 여보는 내가 어디가 좋아? 여보, 응? 여보는 내가 어디가 좋아? 그냥 얼추 다 좋아. 대략 그냥 대략. 그냥 얼추 다 좋아. 얼추는 뭔데? 얼추 다 좋아. 기분이 나쁠라 하는데? 넌 내가 어디가 좋은데? 뭐 적당히 뭐 반반하니까. 칭찬이네.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혼한 거야. 맞아. 아, 너무 맛있게 먹었다. 아, 배 진짜 불러. 3차 가자. 대박. 3차? 3차를 가? 아, 와. 가야죠, 부산 왔는데. 저 정도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위에 공간이 없는데. 전화는 내가 볼 때 90kg 넘었네.
꼼장 먹었나? 난 꼼장을 한 번 옛날에? 맛있나? 이거 뭐 괜찮다고 하던데 여기... 같이 먹어볼래? 그래 먹어보자. 우와 와우. 꼼장 맛있죠. 꼼장 맛있어요. 소금구이가 진짜 맛있죠? 소금구이도 맛있고 양념구이도 맛있고. 아~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꼼장어. 아 저도 진짜요? 유명한지도 몰랐어요. 아 부산에서 안 먹어봤어요? 안 먹어봤어요. 아~ 와 이게 무슨 맛일까? 꼼장 맛있어요. 맛있어. 소주 안주 최고지. 좋아하는데. 어 소주 안주 최고야. 숯불 꼼장 이런 건 너무 맛있죠. 형 드세요. 먹으라 먹으라. 먹어보자. 생선 냄새 나는데? 생선이 그냥 먹으면 돼. 생선이지. 안 찍어 먹어도 돼? 응. 아니야, 아니야. 아, 먹으면 돼. 맛있다. 꼼장은 보통 양념으로 말면 나는 거의 다 먹어가지고. 어때? 어떤 맛이야?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겠다. 먹어봐라. 안 맞으면 뱉으면 되지. 내가 보니까 엄청 좋아할 거예요. 쫄깃쫄깃해. 본인 식성으로 봤을 때 뭐 전혀 거부감 없죠? 어, 딱히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, 저는. 그동안 뭐 몰라서 못 먹었지 뭐. 입덧이나 이런 거 없었죠? 그러니까 입덧이 왔었으면 좋겠는데 먹덧이 와가지고 아~ 하필이면. 아 이거 와. 저는 양념이 더 맛있더라고요. 어, 군침 돌아. There ain't no man. Can't save me. There ain't no man. Can't enslave me. 먹어보세요 한번. 얘도 안 해. 이거 양념 맛이야. 아, 먹기 싫어가지고. 먹기 싫어서. 얼마나 배불러. 얼마나. 계속 먹네. 맘 먹어라. 나 처음 먹는 건 맞아. 아니 막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았던 걸로 기억나.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은데 그 정도예요? 형 그러면은 유나는 인기가 그냥 그렇다고 치면 자이언트 핑크의 인기는 해운대에서 어때요? 내가 해운대에서 카페를 했다 아이가? 아. 있는 동안 있다 아이가? 알아본 사람이 한 명 있더라. 진짜 야! 알아본 사람이 한 명 있다. 진짜 야! 야! 한 명 있다. 해운대 사람들은 또 부산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. 민망해하는 게 있어, 알아보면. 끝까지 나 모르는데 쟤? 이렇게 하는 게 있어. 나도 그랬거든. 아니야, 근데 우리나라가 아, 엄청 좋아해. 그래요? 부산 가면 얼마나 좋은데. 엄청, 엄청 알아보시는 거야, 무슨 친구야. 아유. 저는 그냥 몰랐나 봐요. 그러니까 연예인 같긴 한데 아 누구더라? 뭐 이랬을 것 같아, 어른들은. 나도 그랬거든. 어, 그래? 그럼 분명히 있을 거야. 모든 사람들은 나보고 이런 생각 했을 거야. 지금 자존심 상해서 지금 막 횡설을 쓰잖아. 자존심 상할 게 없다, 딱히 맞다, 이거. 아니, 아니 나보고 어, 실물 예쁜데? 이랬을 수도 있어. 아, 실물이? 아, 이뻐서 이렇게 질투를 내서 안 그렇지. 알아본 척 했다. 그렇지. 어, 그럴 리가 있나? 너무 이뻐가지고. 오빠가 항상 독서를 내놓고 뭘 먹네. 아, 저 오빠 마음에 드네, 아주. 정확하게 얘기하네. 고생기 많다? 어머니들한테. 신기하네. 아우 이제 나 딴 거 먹을래. 다른 거 배고프다. 또 먹나? 다른 배가 또 남아있다. 뭐 먹고 싶은데? 어 너무 헤비한 거 먹을 수있나 약간 연한 정도의 호떡 이런 거. 아 호떡 아 디저트로 호떡 괜찮다. 어, 호떡 쥐앗 호떡. 치즈가 들어간다고? 있어. 아니 이제 변형이 됐구나. 와. 어머. 해운대에서 제일 유명한.
불이. 저건 진짜 거의 뭐 기름에 튀겨내는 느낌으로서.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맛있어요. 아, 뽑고 싶다. 급 배고파지는데 계속.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호떡이랑 달라요. 달라요. 반죽. 아, 지갑 연 줄 알았어. 아, 저게 다 돈이었으면 얼마 좋았을까. 치즈를 넣는구나. 아, 치즈 한번 먹어보고 싶다. 다 하나씩 두 개씩 주세요. 두 개씩, 다 두 개씩. 두 개씩? 정말? 아니, 여기 너무 유명하니까 또 언제 또 줄 수를까 싶더라고. 꿀 두 개, 씨앗 두 개, 치즈 두 개, 치즈 꿀 두 개. 안 돼요? 그럼 몇 개까지 돼요? 8개까지. 그럼 꿀 빼고 나머지 4개. 그래. 꿀 빼고 그냥 씨앗 두 개 뭐 치즈. 진짜 맛있다. 야. 오. 치즈 꿀 위에. 맛있게 드세요. 이모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고생하세요. 아, 맛있겠죠. 호떡 맛있겠다. 이제 시범방하고 파전 사러 가야지. 어? 오늘은 먹고 죽는 날. 나 이미 죽었어.